최재현의 피싱 스토리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그 댓글을 달아주신 구독자분들 중에 출조를 다녀오고 난 다음에 리를 도대체 어떻게 손질하고 관리하는 게 좋냐라는 질문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좀 수용을 해서 한번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오늘 송악산 밑으로 하는 동굴 포인트에 강습을 갔다 왔고요. 일단 내일 또 차기도로 강습을 가기 때문에 이렇게만 지금 말려놓은 상태고 들어와 보시면 자 보시면 가방에 오늘 사용한 일이 총 그 강습자까지 해서 3개예요. 그래서 사용한 릴을 이렇게 가져오시고요. 일단은 릴을 다 꺼내놓습니다.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LBD 릴은 원터치로 빠지기 때문에 스프리 빼시면 되는데 자 오늘 사용한 이 3개의 릴이고요. 스프는 이렇게 3개만 썼습니다. 그리고 이 릴 가방은요. 이 릴 집은 중간에 이렇게 냄새가 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퐁퐁에다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뜨뜻한 물에다가 퐁퐁을 좀 풀어가지고 이렇게 담가놨다가 다음날 헹구시면은 냄새도 사라지고 깔끔하게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LBD 릴은 이때 빼시고요. 이거는 뭐 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일반 릴은. 여기 보시면 염분이 보이실 거예요. 하얀 거 보이시나요? 제가 일부러 바로 중화제를 뿌리지 않았는데 잘 보시면 하얀 게 이게 바로 소금기입니다. 염분이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하얀 거 여기 하얀 가루처럼 보이시죠? 이렇게 염분이 있기 때문에 수돗물로 이거 헹구시면 안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수돗물에는 염소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나일론을 성능을 저하시키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수돗물로 하시면 안 되고요. 염분 중화제로 다 칠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원줄이 감겨 있는 것만 안에까지 다 스며들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으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하신 스프레이는 원줄에만 충분히 적셔놓고 밑에는 이렇게 수건 까시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놓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걸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10분 정도 있다가 두 번 정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소금기가 완전히 빠지거든요. 일단은 이렇게 해놓으시고 나머지 릴을 정비하시는데요. 지금 사용하신 릴을 정비하실 적에 제가 항상 하는 거니까 한번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릴은 구리스는 바르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구리스 성분은 나중에 고체화되기 때문에 지저분해지기도 하고 제가 사진 자료 보여드릴 텐데 좀 안 좋아요. 그래서 항상 오일만 쓰셔도 충분합니다. 자주 정비하실 경우는. 그리고 릴 오일은 이렇게 주부용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라인 롤러에다가 이렇게 충분히 스며들게 발라주시고요. 이 베일에 있는 여기다 발라주시고 손잡이 한번 그 다음에 이쪽 여기 이렇게 넣어주시고 오일 주부용으로 오일이 안 들어가는 곳 여기 보시면 오일 주입구멍이 있습니다. 지금 쭉 썼죠. 그 다음에 이 양쪽에다가 두 군데만 이렇게만 넣고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 브레이크 오일을 주입하는 구멍에다가 언제 넣냐고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는요 한 1년에 두 번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이거 19년 파이어블러드 테크늄 이 시마노 릴은 제가 얼마 전에 준비를 했기 때문에 18년 토너먼트 다이아 토너먼트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사용한 거는 라인 롤러에다 충분히 적셔주시고 베일을 제낀 다음에 이쪽에다가 이렇게 발라주시고요. 핸들 스며들도록 핸들 발라주시고 돌아가는 부분 꺾이는 부분 자 이렇게 발라주시고 여기도 오일 주입구멍이 있죠. 한번 이렇게 눌러 충분한 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넣어주시고 세 군데 정도 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빨대가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할 일이 오일 주입구멍은 제가 오늘 아예 이것도 보여드릴 텐데 이 브레이크 릴 오일 주입구멍에다는요 1년에 한 두 번 많이 저처럼 출조를 많이 갈 적에는 1년에 한 네 번 정도만 하시면 돼요. 항상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입구멍은 이렇게 있거든요. 이쪽에 여기 보이시죠. 요 시마노는 여기 있습니다. 요겁니다.
요걸 풀으시면 이렇게 풀으시면 이렇게 빠지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이물질이 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빼시고 빠졌죠. 빼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오일을 이렇게 넣습니다. 그러면 오일량이 부족할 경우는 뽀글뽀글하면 일로 다 오밀히 스며듭니다. 저는 좀 밀 관리를 잘하는 편이라 지금 이제 더 이상 꽉 차죠. 근데 아마 풀러서 이 주입을 해보시면 구독자분들 거는 아마 오일을 주입을 안 하셨다면 이게 거품이 퐁퐁 나면서 오일이 쭉쭉 빨려 들어갈 겁니다. 지금 이제 꽉 찼죠. 더 이상 할 필요 없고요. 하고 난 다음에 여기를 그냥 다시 닫아주면 됩니다. 이게 그 레버 브레이크 오일 주입 구멍이거든요. 가끔만 해주시면 됩니다. 양이 부족할 때. 이렇게만 해주시면 되고. 자, 됐어요. 그리고 간혹가다 여기다 이렇게 뿌리시는 분도 있어요. 여기 이제 이물질이 이렇게 있죠. 여기다가. 이거는 뭐 크게 효과는 없습니다. 이 안에다 뿌리시는 분들도 가끔 있는데 이거는 여기다는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 제가 보여드리긴 하는데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한번 뿌렸고 이것저것 릴을 정비하다 보니까 시간이 한 5분 정도 흘렀잖아요. 보통 5분보다는 한 10분 정도 흘렀을 때 충분히 이렇게 적셔놓는데 보면 소금기가 더 들어오릅니다. 하얀 가루들이 빼곡하게 묻어있죠. 이게 다 소금기입니다. 그러면 얘를 한번 닦아주셔야 됩니다. 꾹꾹 눌러서. 그죠? 소금기를 완전히 이래야지 원줄 관리가 됩니다. 이렇게 하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닦아주고요. 얘도 마찬가지고 닦아주고 얘 안 했네요. 얘도 하겠습니다. 라인 롤러에다가 뿌려주고 해주고 해주고. 그 라인 롤러는 보통 뭐 면봉으로 이걸 돌리면서 해줘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굳이 이걸로도 잘 돌아가거든요. 이걸로 그냥 이렇게 돌려줍니다. 라인 롤러는 오일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 잘 돌아가면서 다 스며들거든요. 굳이 뭐 면봉이나 이쑤시개로 안 하셔도. 다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돌아가죠? 이렇게 하면 다 오일이 주입됩니다. 자, 한번 하고 난 다음에는 한 번 더 뿌려줍니다. 두 번 정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해보니까 세 번까지는 필요 없고요. 근데 충분히 염분중화제를 충분히 적셔야 됩니다. 이렇게 충분히 뚝뚝뚝 떨어질 정도로. 저는 원줄을 좀 좋은 걸 쓰기 때문에 원줄 관리가 꼭 필요하거든요. 한 번 쓰고 버리기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지금처럼 충분히 이렇게 충분히 적셔줘야 되는 게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두 번 했죠? 그 다음에 나머지 릴을 마무리 질 겁니다. 손질을. 자, 릴을 하시면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 해도 그 밑밥이나 이런 찌꺼기들이 여기 묻게 돼요. 그러면 이 사이가 제일 많이 묻거든요. 그러면 수건을 이런 뭐 행주라든가 이런 거 하나 기름걸레 하나 마련하셔가지고 이렇게 넣어서 사이를 닦습니다. 깨끗해지거든요. 여기도 닦고 여기도 베일과 베일 사이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자, 이렇게 닦으시고요. 그 다음에 오일이 베일 사이에 오일이 스며들도록 충분히 이렇게 움직여서 스며들어 주고 이 안에는 충분히 지금 오일을 뿌렸거든요. 그 다음에는 닦아주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닦아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름걸레라고 가정을 하고 하나 정도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오일이 충분히 뿌렸기 때문에 나옵니다. 이렇게 닦아두시고 제가 하나 끝냈죠.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그냥 좀 빠르게 합니다. 지금 천천히 설명하면서 하다 보니까 늦는데 실제로는 뭘 하나 정비하는데 한 뭐 한 2, 3분 그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닦고 여기도 한번 넣어서 닦아주고요. 여기가 제일 이물질이 많이 끼거든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런 스풀에 요게 이렇게 이물질이 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쑤시개로 이렇게 또는 면봉으로 이렇게 닦아주시면 됩니다. 저는 내일 출조 갈 거라 크게 묻지도 않았고 해서 저는 이거는 생략할 겁니다. 근데 닦아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기름걸레로 전체적으로 도포하듯이. 자, 기름걸레잖아요. 기름걸레로 도포하듯이 한번 닦아주면 되고요. 따로 뭐 코팅제를 쓴다거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릴을 손질하는 거는요, 그 경력 한 35년 되시는 저희 그 두물의 피싱샵 고객분들 그 수리, 릴이나 낚싯대 수리하시는 분한테 제가 뭐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서 직접 듣고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느냐 해서
이렇게 설명을 들은 거니까 믿고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간혹가다 릴 세척한다고 해서 이걸 다 빼고 그 분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안 하는 게 낫답니다. 제가 여쭤봤는데 이거 뭐 돈을 받으니까 해주긴 해주는데 사실 큰 효과가 없고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 하는 게 낫답니다. 그러니까 릴 분해 세척은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전문가한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해달라면 해주긴 하지만 추천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도포가 됐죠. 보면 이렇게 반질반질하게 이렇게 기름걸레로 코팅을 입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코팅 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시간이 좀 지났다고 생각하고요. 요것도 한 10분 지났다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닦아줘요. 꽂고. 염분, 중화제를 싹 닦아주고요. 지금은 하얀 게 다 사라졌죠. 그래도 한 번 정도 더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염분기가 거의 깨끗하게 사라졌죠.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프를 착용할 때 여기다 한번 뿌려주고요. 이렇게 뿌려주고 체결하시고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간혹 가다가 이 안에 이물질이 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땐 닦아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체결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름걸레 한 번 더 대고요. 회전을 하면서 그럼 기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조금씩 튀어요. 그러면 이렇게 튀는 기름을 이렇게 닦아주면서 그리고 역으로 이렇게 브레이크를 테스트하면서 하시면 되고 기름이 조금씩 튈 거예요. 이제 지금 다 빠졌거든요. 그래서 어느 성이냐면 윙윙하고 약간 프로펠러 소리가 날 정도로 이렇게 붕 들리시는지 모르겠어요. 붕 하고 들릴 정도로 이렇게 정비가 되는 거고요. 제가 이거는 많이 해보니까 할 때마다 이렇게 충분하게 오일을 주입하고 해주시는 게 릴 성능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프로펠러 소리가 나듯이. 그런데 만약에 하루 뭐 매일 해주는 게 아니더라 그러고 저도 다른 분들 말씀도 들어보고 해봤는데 릴은 바로 그날 갔다 와서 다음날 출조하더라도 또는 다음 주 출조하더라도 이 지금처럼 이렇게만 손질해 놓으면 얼마 걸리지도 않거든요. 그러면 성능이 그대로 유지가 되더라는 거죠. 물론 릴 오일 주입 구멍에다는 여기다 넣는 거는 뭐 1년에 4번 2번 정도만 하면 충분합니다. 자, 하고 기름 다시 한번 잘 먹었는지 핸들에도 확인하고요. 다 되고 나서 마찬가지입니다. 확실하게 들리죠? 윙 하는 소리. 윙 하는 이렇게 프로펠러. 이런 소리가 들릴 정도로 이게 관리가 잘 된 겁니다. 윙 하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그리고 역으로 뒤로 브레이크 걸면서 성능 확인하시고 마지막으로 건 다음에 기름, 튀기는 거 기름 이렇게 닦아주시고 기름걸레로 도포하면 이렇게 도포하면 관리 끝이고요. 내일은 출조를 바로 갈 거기 때문에 릴 집까지는 제가 저걸 안 할 거고요. 빨래를 안 할 거고 그리고 이렇게 넣으면 끝입니다. 뭐 간단하죠? 얘도 마찬가지고 그러시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코팅이 반질반질하게 돼 있죠. 기름 코팅이 이렇게 하시면 릴 관리는 뭐 거의 100% 완벽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요게 문제인데 그죠? 지금 보시면 거품이 막 나오죠. 아직 염분이 많이 남았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이렇게 풀러서 하셔도 돼요. 아니다. 레버브레이크 말고 일반 릴도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제가 빼서 이것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계속 시계 반대 방향을 풀면 결국에는 스프링이 풀리거든요. 자, 이렇게 빠졌죠. 그러면 노브를 빼고 여기다가 구리스 아닙니다. 오일만 주셔도 충분합니다. 이거 아셔도. 이렇게 주시고요. 뺀 김에 안에 한번 이렇게 뿌려주시고 오일 주입 구멍이 또 있죠. 여기다 넣어서 넣어주시고 뒤에다가 한번 두 번 또는 대각선으로 세 번 이렇게 넣어줬죠. 그다음에 다시 체결하시고 이번에는 가물적이는 시계 방향으로
됐죠? 그 다음에 기름을 이렇게 기름 잘 스며들어갔는지 잘 확인하시고 기름걸레로 깨끗하게. 자, 그러면 얘도 기름 막 튀죠?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이렇게 기름을 묻혀주시면 좋고요. 돌려보겠습니다. 거의 붕 하는 소리가 날 정도로, 붕 하고 이렇게 소리가 날 정도로 해야지 관리가 되는 거지, 잘 안 돌아가면 아무리 좋은 일도 다 소용없습니다. 특히나 장비는 좋아하시면서 관리에 소홀하신 분들이 많아요. 좋은 장비를 쓰는 사람은 그 관리에도 좋게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장비에만 욕심내지 마시고 소나타를 잘 관리하면 그랜저의 성능이 난답니다. 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좋은 일을 내가 소유했다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 밑에나 그 아래급의 사양을 내가 사용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릴은 지금처럼 충분히 관리가 되도록, 그죠? 부응 소리가 나게 이렇게 이렇게 관리해서 요 릴은 이렇게 풀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해서 릴집에 넣어서 다음 출조를 이렇게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만족스럽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구독자분 의견을 받아들여서 예전에 다 영상을 올리긴 했어요. 근데 이렇게 자세한 설명은 안 했는데 정말 제대로 정식으로 보여달라, 신뢰가 간다, 뭐 안내해달라 해서 제가 뭐 이런저런 말씀도 드리면서 이렇게 정비를 다 끝냈고요. 항상 이렇게 릴 관리를 하시면 최소한의 그 릴 관리로 최상의 릴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이 점 명심하셔서 앞으로는 이렇게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얘 한번 찍어주세요. 저 고양이. 우리 쿠키인데 지금 저 뱅에돈 보고서 촬영하느냐고 제가 기포기를 좀 껐거든요. 그랬더니 물고기 보고 지금 나가진 않습니다. 여기 우리 치즈도 지금 물고기에 꽂혀가지고. 어쨌든 뭐 제주가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자연과 함께하고 우리 양이들하고. 최재현의 피싱 스토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